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는 준비된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되죠. 출산을 앞둔 사람들은 출산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진학을 준비를 합니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취업을 준비를 하고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은퇴 준비, 그러니까 은퇴 후에 삶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만 그 미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는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저의 경험을 통해서 또 배우고 익혔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그 방법,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예측하라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전개되어져 나갈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 속에 지나가고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야기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각종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뭐 출산을 앞두거나 결혼을 앞두거나 취업을 앞두거나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죠.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세계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각종 뉴스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미래를 잘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뉴스를 많이 본다든가 또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그리고 미래의 변화에 따른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미래를 예측했다면 두 번째는 미래를 계획하라 입니다. 미래를 예측을 해놓고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목표는 구체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이번 10월달서부터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5kg를 감량할 것인가, 10kg를 감량할 것인가, 15kg를 감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감량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이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구체적으로 목적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계획이 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세울 때는 분명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내 사명은 무엇인가, 내 소명은 무엇인가,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도 세울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하나하나를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위해서 인내하라 이겁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상 액션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우리 예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년 연말,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옛말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인내한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미래를 계속 점검하라 이겁니다.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단하게 그 목적과 목표를 세운 것을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참 필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잘 미래를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목적과 목표를 잘못 세웠다면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인공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잘 준비한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예측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고요. 미래를 위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실천에 옮기고 실천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부단한 점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손짓을 하리라 확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